그래서 여러분 그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하는데 꼭 다른 걸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님께서 턱하니 그냥 뭘 얘기합니까? 그냥 하나로 딱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의 상급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상급. 너가 무엇인가를 구하느냐? 그렇다고 하면 성령을 받으라 이겁니다. 성령을 받는데 여러분 성령은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 있습니다.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얼마나 강합니까?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엄청나게 천국을 창조하시고 천사들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고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것들을 창조하는데 무엇으로 창조합니까? 성령으로 창조합니다. 땅에 온전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 인생 가운데 그냥 활짝 펴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보면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음에도 불구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쁨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창조의 역사로 만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의 수면에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내가 문제가 산더미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오늘 기도 5분 해요. 그 5분의 기도를 가지고는 내가 성령의 충만함과 영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느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아니 구하는데 집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금덩어리를 주시고 현금을 주시고 막 돈다발을 해가지고 막 휘날릴 정도로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해를 잘 못합니다. 모든 문제는 성령 충만함으로 해결된다 그 얘기예요. 내가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 읽지 않습니다. 예배 듣지 않습니다. 절에 안 나옵니다. 수요일에 안 나옵니다. 때로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그 문제가 안 풀린다 그 얘기예요. 그 문제를 풀려면 성령을 받으라 이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그 문제가 부서질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문제를 부수라 이겁니다. 집을 원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집을 얻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께 간구하라 이겁니다. 건강을 원하느냐? 그렇다면 그 건강을 얻을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을 간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게 됩니다. 내가 구할 때 하나님께 머물러 있고 주님 앞에 내가 씨름하고 야곱의 기도. 여러분 야곱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뭡니까?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젠 넌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루었다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무엇이 되냐면 내가 성화가 되는 거예요. 성화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겨우 이루었고 승리라는 거 아닙니까? 야곱이라는 것은 뭡니까? 물론 야곱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 있지만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그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있는 모습이 바뀐 것은 그가 있는 품성이 바뀌고 그 있는 인성이 바뀌고 그 있는 영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하나님 옆에 그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늘에 12형 되는 군단이 나와가지고 에서의 400일을 갖다가 쳐부시고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인데요. 네 야곱이라고 하자면 이스라엘이라고 그래. 환도뼈 팍 쳐가지고 그래가 쩔뚝거리고 가니까 결국 뭐 해야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야곱이 갔어요. 있는 그 모든 곳하고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야곱이 가가지고 하니까 쌍둥이 형 와가지고 에서하고 같이 좋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결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의 영계를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영계를 바꾸는 데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시대형성에서 스트리밍 공간에서 5시간 동안 기도한 거예요. 예전에는 100몇십 회를 7시간씩 기도했죠. 하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요즘에 2시간 몇 분이니까 좀 약간 감칠맛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어제부터 이제 또 일주일에 2번씩 5시간씩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거 왜 합니까? 여러분 선줄도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자는 선줄도 생각한 자들인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은 내가 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안 섰는데 그만큼 내가 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줄도 생각하지 않은 자들은요. 내가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위대한 분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무릎 꿇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길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돌이켜보십시오. 내가 그만큼 선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내가 그만큼 비전이 작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잘 보이는 데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면은 그 사람이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족쇄가 채워가지고 그 사람이 종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뛰어나게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 위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에게 잘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 잘 보려고 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죽을 것 같은 것에 살려주시고 빠질 것 같은데 건져내주시고 그리고 내가 안 설 것 같은데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께서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